자격증 초단기 합격 채널 파이팅 홍공TV의 지게차 기능사 필기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교재와 함께 지게차 재생 목록들의 영상들을 시청하신다면 더 쉽게 필기시험을 정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이론 파트, 빈출 모의고사 파트, 기출 문답암기 300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교재들을 살펴보면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이론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300페이지 정도로 많이 두껍기도 하고요. 솔직히 합격만 하면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책치고는 이론적 완성도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기출 문제는 이상하게 안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책 따로, 기출 문제풀이 따로 공부하게 돼서 시간은 두 배로 들고 실제로 책을 사놓고도 다 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시험 당일 우리는 컴퓨터로 클릭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CBT 형식의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이 책이 아니라 앱이나 컴퓨터 모의고사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이 종이책으로는 영상과 함께 빠르게 여러 번 훑어보면서 답을 찾아내기 위한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게차나 굴삭기 운전기능사 같은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시험은 말 그대로 운전기능, 즉 실기가 메인이고요. 운전자로서 알아야 할 그야말로 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이 필기 시험입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기계와 기초과학 원리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문제 형태들이기 때문에 처음 기출 문제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응용력을 요하거나 변형 문제가 출제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 결국 기출 문제의 답이 왜 답이 되는지 포인트들만 하나하나 정확히 집어서 암기하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홍공TV의 지게차 교재는 이러한 CBT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법으로, 이론 정리 파트에서는 파트별로 기초 이론을 정리하되 최대한 기출 문장 그대로 실어서 한 문장 한 문장 암기할 때마다 바로 한 문제씩 풀리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출 모의고사 5회분을 통해 기출 문제의 유형과 간단명료한 해설을 통해서 문제와 답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최대한 하고, 마지막 문답암기 300제를 통해서 시험 임박시까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암기할 수 있도록 20분짜리 영상 3개와 함께 단 두세 번만 반복하신다면 말 그대로 벼락치기 3일 완성을 바로 몸소 체험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합격의 지름길로 가시는데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강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